안녕하세요.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.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세대 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민국 씨는 2003년 5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5월 두 번째 주택인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. 이후 이민국 씨는 B주택을 소득이 없는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후 남은 A주택을 2023년 9월 1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. 이민국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? 설명을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. 사례 가운데 이민국 씨의 20대 아들은 주민등록상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이민국 씨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20대 아들을 30대 자녀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요? 30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자막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인데 30세 미만 미혼자라도 일정한 기준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, 직업, 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되겠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모아서 연재하고 있습니다.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